계절은 우리 손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의 계절은, 그리고 정치의 봄은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 뉴스 이젠 보기 싫다. 정말 선별을 느낀다. 도대체 막말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촬영 중이야. 거기에 대해서 늘상 죄송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막말을 일삼고 있는 야당의 브리핑과 그리고 입장문, 이런 것들 보면서 무척이나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그걸 참아내는 거였습니다. 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떠올랐던 건 바로 국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청와대 대변인 나조차도 막말을 똑같이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뉴스를 들어야 되나. 이쪽 저쪽 다 막말만 하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희망을 삼아야 되나. 그런 죄송스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뉴스를 통해서만 엄마를 보는 우리 10살, 7살 저희 두 아이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랑 같이 뉴스를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뉴스를 볼 때면 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었던 지난 청와대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현실 정치에 나왔다고 해서 정치력을 높이기 위해 똑같이 막말 정치를 일삼진 않을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 아이들이 본받게 하고 싶은 세상,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하게 하고 싶은 세상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막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서로 헐뜯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어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는 말, 아이들에게도 자신있게 얘기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교육하지 않고 몸소 실천해서 그것을 그대로 체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의 피땀흘리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경험, 그것으로 인한 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보다 많이 배우진 않으셨지만 저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지혜를 갖고 계신 게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광진의 어르신들께서도 젊은 정치인 고민정을 그렇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진을 발판 삼거나 도구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민정을 도구로 삼고 고민정을 발판으로 삼아서 광진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광진으로 만드십시오. 고민정은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젊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 경험했었던 수많은 국정 운영 경험들, 하나의 부처 혹은 하나의 지자체에서만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의 청와대의 생활,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누가 써준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는 수많은 정치부 기자들과 피튀기는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질문에 없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조금의 실수가 있다면 저는 여지할 것 없이 굉장히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어떤 언론입니까? 절대 그런 거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사히 청와대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잘 했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경험할 수 없던 청와대의 경험입니다. 그것을 이곳 광진에 풀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활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꼭 광진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광진은 이미 뜨고 있습니다. 매일 밤 뉴스를 통해서 광진의 정치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라디오 할 것 없이 매일같이 광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광진은 정치적으로 떴습니다. 서울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광진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곳 광진에서의 선거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미래의 선택이 될지 과거의 선택이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낼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늘 힘을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의 눈빛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셨던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생각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촛불 시민들의 완성 반드시 이루어낼 겁니다.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7년 들었던 촛불은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촛불은 작은 공간을 비추지만 여러 개의 촛불은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그 촛불로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바꿨지만 아직은 국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전 시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는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이곳 광진이 될 것입니다. 광진이 서울의 중심이 되면서 정치 문화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곳 광진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손만 잡아주신다면 반드시 광진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광진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일원 국민당입니다.